네, 젠지의 초비 선수 피넛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2-0 승리로 장식했습니다. 초비 선수 소감 들어볼게요. 1라운드 마무리 경기를 2-0으로 깔끔하게 잘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2라운드가 더 기대될 것 같습니다. 피넛 선수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소감 들려주시죠. 아, 네, 오랜만에 돌아온 경기가 또 그 경기가 또 그리웠었는데 오자마자 2-0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기분 좋고 2라운드 기분 좋게 스타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. 피넛 선수 현재 몸 상태는 다 괜찮은 건가요? 아, 네, 그럼 네, 괜찮습니다 지금. 다행입니다. 사실 T1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아쉬웠을 것 같아요.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? 보다가 네, 꺼버렸습니다. 네,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충분히 경기 잘 치러졌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. 다음에 붙을 때는 또 피넛 선수가 많은 활약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초비 선수 그리고 T1전 때는 초비 선수가 탑으로 갔는데 오늘은 긴급 콜업된 제스트 선수가 탑으로 갔습니다. 경기 지켜보니까 어떻던가요? 네, 저도 경기하고 있었어서 탑은 못 봤는데 잘 해준 것 같아요. 약간 초비 선수에게서 탑에 스멜이 나기는 하는데 잘해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. 피넛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? 저는 국민이 이제 제스트 선수가 오자마자 저는 신인 같지 않고 그냥 함께 뛰던 그 경기력이 LCK에서 몇 번 많이 뛰던 선수같이 긴장도 안 하고 그런 모습에서 엄청 좀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빠르게 녹아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팀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반면에 오늘 드레드 선수가 탑으로 간다는 얘기 들었을 때 팀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, 피넛 선수? 아무래도 이제 정글러가 또 라인전을 좀 잘 하다 보니까 네, 걱정 좀 했었는데 그래도 동민이가 챔프폭도 너무 좋고 어쨌든 정글러니까 네,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면 피넛 선수도 실비 선수를 상대해야 했잖아요. 어떻던가요? 그냥 이제 저는 꼭 상대가 꼭 누구 할 필요 없이 네, 다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 플레이만 집중해서 했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리고 초비 선수는 BDD 선수만 만나면 유독 더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상대 전적이 지금 2배 정도 되거든요. 초비 선수가 훨씬 우세한데 이렇게 BDD 선수만 만나면 좀 더 임팩트 있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데에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그냥 BDD 선수를 만난 날에는 평소보다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고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아, 운이 좋은 것 같다라는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라이즈 대 빅토르 구도가 나왔습니다. 상대 전적은 7-0으로 빅토르가 훨씬 우세한데요. 상대방이 라이즈를 가져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일단 라이즈 가져갔을 때 일단 미드 할 챔프 좀 생각하고 있었어서 뭐 스크림 때 많이 만나니까 딱히 그냥 평소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별 생각 딱히 없었습니다. 그러면 빅토르를 상대방이 풀어주니까 가져갔잖아요. 라이즈 상대로 빅토르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이제 초중반에는 라이즈가 돌아다니기 쉬운데 중후반에 빅토르가 훨씬 영향력, 오브젝트 싸움 이런 게 좋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 초중반에는 좀 고생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후반 가면 확실히 역전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? 초중반에 좀 고생하긴 했는데 그냥 후반에는 이제 상대방 조합이 저희 조합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무난하게 이길 것 같았습니다. 그럼 반면에 2세트에는 라이즈를 밴하고 특패를 열어준 이유는 어떤 걸까요? 그냥 오늘 느낌이 라이즈 주는 것보다 특패 주는 게 게임하기 더 쉬울 것 같았어요. 그럼 실제로 예상했던 구도대로 흘러간 것 같나요? 네, 예상했던 것처럼 게임 구도가 그렇게 잡혀서 좀 쉬웠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이렇게 2-0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또 2세트에는 제스트 선수가 피오라를 꺼냈습니다. 피넛 선수 사실 신인 선수가 LCK 데뷔전에서 피오라라는 챔피언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좀 코치진의 지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제스트 선수의 어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제스트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피오라 챔프도 얘기 꺼냈던 것 같고요. 워낙 신인인데 처음 하는 선수인데 처음 하지 않는 선수인 것 같아가지고 코치진에서도 이제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.
아까 워낙 또 제스트 선수의 챔프 폭도 넓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장점이 오늘 또 빛을 본 것 같습니다. 초희 선수 CS 얘기 말을 안 할 수 없습니다. 분당 CS가 12개, 20분에 250개를 기록했습니다. 이 코어에는 모자를 쓰기도 했는데요. CS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이런 CS의 비결이 있을까요? 그냥 잘 먹은 거 말고 없는데 그냥 평소에 CS 놓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안 놓치려고 연습을 많이 해서 잘 먹은 것 같아요. 안 놓치는 걸 평소에도 습관화했던 게 경기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피넛 선수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확실히 젠지의 경기력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젠지에서의 피넛 선수의 영향력, 지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? 다섯 명이서 일단 경기는 하는 거니까 네, 한 20% 정도만 하겠습니다. 네. 초비 선수도 20%라고 생각하시나요? 생각 안 해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7승 2패로 1라운드를 마무리한 젠지인데요. 이 성적을 돌아보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? 먼저 초비 선수. 7승 2패인데 더 잘했으면 더 좋은 결과 나왔을 거라 생각해서 딱히 다음 경기에도 잘 준비하겠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피넛 선수는 1라운드 어떻게 보세요? 네. 개인적으로는 이제 T1전에 못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앞으로 경기 많이 남아있고 또 성적도 나쁘지 않으니까 잘 준비해서 남은 경기 다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2라운드에서는 더 제대로 붙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2라운드 첫 상대는 리브 샌드박스인데요. 각오 들어보겠습니다. 초비 선수. 이제 리브 샌드박스랑 2라운드에서 했는데 이제 리브 샌드박스랑 경기한 지 얼마 안 됐어가지고 다음에 또 붙어서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피넛 선수도 각오 들려주시죠. 네, 저희가 리브 샌드박스전 이기기도 했고 또 저희가 컨디션 관리만 잘 해가서 대회 날 잘 준비해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서 잘 준비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2라운드에서도 더 빛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